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들 보험 심사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 심사역이 어떤 것인지부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심사역이란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보험계약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이면서 개인보험 심사역과 기업보험 심사역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 심사역은 여러분들 그 손해보험의 언더라이팅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이 어떤 것이냐면은 언더라이팅은 보험계약을 인수해서 심사하는 업무를 언더라이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이 언더라이팅을 심사해서 인수하는 이런 작업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자격이 바로 보험 심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격은 크게 개인보험 심사역과 기업보험 심사역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 심사역은 개인보험,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장기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상해질병, 간병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 심사하는지 업무를, 자격을 갖춘 자들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기업보험 심사역은 기업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보험, 종합보험, 뭐 특정보험, 배상책임보험, 해상보험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이라기보다는 기업이 가입하는 그런 보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들에 대해서 인수 여부,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자격이 바로 기업보험 심사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응시 자격은 특별히 구분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응시를 할 수 있고요. 관련 분야는 아무래도 보험회사라든가 유관기관, 이런 재보험사, 중개회사 여러 가지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보험연수원에서 이것들을 주관하고 있고요. 자, 시험 방법은 우선 사지선다형, 필기형, 필기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이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일정은 1년에 두 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심사를 시험을 시행하고 있고요. 자, 요 일정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약간 유동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시험이 치러졌던 그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각각의 요 월에 따라서 이렇게 시험이 진행된다.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시험 과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보험 심사역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수험생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개인보험 심사역을 더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보험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이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총 5개의 과목이 있네요. 첫 번째 과목, 손해보험 이론 및 약관 해설. 두 번째, 보험법. 세 번째는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네 번째, 손해보험 손해사정.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손해보험 회계 및 자산운용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 2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20문제씩 다섯 과목이니까 총 100문제이겠죠. 그리고 시험 시간은 120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손해보험 이론 및 약관에서 얘는 말 그대로 이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들, 손해보험이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손해보험에 해당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보험법은 예, 법입니다. 얘는. 그래서 법적인 내용들이 여기서 좀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먼저 공부하셨던 선배 수험생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다 보면은 이 보험법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이 보험법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그리고 손해보험 손해사정이 있습니다. 자, 언더라이팅하고 손해사정 요 세 번째 과목하고 네 번째 과목은 여러분 같이 좀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따로 떼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계 및 자산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어떤 회계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회계 중에서도 보험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게 적용되는 회계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통 과목 5개 과목을 120분 동안 여러분 시험을 보실 거고요. 자, 휴식 시간 주어진 다음은 이제 전문 부분, 개인 전문 부분입니다. 개인 전문 부분은 총 4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은 장기연금보험,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보험,
세 번째 자동차, 네 번째 개인 재무설계, 이렇게 한 과목마다 2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얘도 100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연금보험 각각의 내용도 한번 보실 거고요. 재산보험은 이제 재산보험이라고 해서 상해나 질병보험 이런 것들이 재산보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신체에 사고가 생겼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에 대한 이런 보험 약관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재무 설계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전부 다 개인 보험 심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총 공부할 수 있는 과목들에서 딱 한번 전부 다 쭉 한번 훑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기업보험 심사역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기업보험 심사역은 앞서 우리가 봤던 것들은 개인보험에 대한 이 언더라이팅에 대한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이 기업보험 심사역은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들에 대한 언더라이팅 자격이에요. 그래서 공통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개인보험하고 동일하게 다섯 개의 과목 있고요. 과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당수도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자, 전문 부분이 좀 다르죠. 예, 전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보험에서는 첫 번째 재산보험이 있습니다. 재산보험은 말 그대로 물건, 재산에 대한 보험이고요. 특정보험, 특정보험은 좀 특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종류의 보험, 여러분이 잘 접하지 못했던 보험들이 있죠. 예, 그걸 바로 특정보험으로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물어줘야 되는 것들,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은 기업활동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이 바로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상보험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이 그 기업보험 심사 같은 경우에도 이 해상보험 과목을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해상보험은 일단 뭐 물론 이제 재산보험이라든가 특정보험 이쪽 배상책임보험도 마찬가지이긴 하긴 한데 해상보험은 더구나 특별히 예, 약관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그 법률 용어도 우리나라의 이제 법을 좀 보는 것보다는 MIA라는 규정이 있어요. Marine Insurance Act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해상보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 좀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수험자, 시험생 분들은 접근성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분야다 보니까 좀 공부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그런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어렵지 않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보험 심사역과 기업보험 심사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출제 기준은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손해보험 이론 및 약관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원리, 특성, 개요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도 여기 흩어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그래서 보험기약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보험업법에 대한 내용들, 각각의 내용들 공부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히나 중요하게 보실 것들은 이 보험계약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험계약법의 내용들은 여러분 특히나 좀 주의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계약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제도들이라든가 규정들이 뒤에서 전부 다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계약법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뒤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런 전문 부분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좀 무의미한 이런 공부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험법 부분은 어렵기도 어렵지만은 기초적인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주의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보험 언더라이팅과 손해보험 손해사정이 있다고 그랬었죠. 요 둘은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예, 전반적인 내용을 쭉 훑어서 공부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회계 및 자산운용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험 회계, 회계인 내용 중에서 보험회사만의 특별히 적용되는 회계 내용, 자산운용도 보험회사만이 가질 수 있는 자산운용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개인 전문은 장기연금보험에서는 장기연금보험의 특징, 장기보험들, 화재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들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재산보험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표준약관은 이제 보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제정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자동차보험 이해입니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총 6가지 담보가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 담보들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들, 어떤 것들이 보장 책임을 지고 어떤 것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면책서열들, 그리고 각각의 담보들이 지급하는 보험금 계산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재무설계, 파이낸셜 플래닝, 뭐 경제 환경, 화폐 시간 가치 이런 것들 공부하는 내용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기업 전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재산 보험이 있습니다. 자, 기업 보험 여러분 보시면은 딱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예, 영어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기업 보험 전문은 여러분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영어로 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관도 영어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실무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전부 다 영문 약관입니다. 그래서 영문 약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되어 있고 이 시험 문제들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미리 감안을 하시고 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 부분은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내용들 계속 설명드리고 할 거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영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영어만 하실 수 있는 수준이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재산 보험은 이제 화재 보험이라든가 동산 종합 보험, 재산 종합 보험 보통 패키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담보들, 그 패키지 보험 담보들이 요거예요. PAR, MB, BI, CGL. 그래서 이게 패키지 보험에 대한 담보들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휴지 보험 있고요. 자, 특정 보험은 좀 특별한 종류의 보험이라고 그랬었죠. 여러분이 잘 접하지 못하는 형태의 보험들. 그래서 기술 보험, 범죄 보험, 도난 보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배상 책임 보험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물어줘야 되는 보험들 있죠. 그래서 시설 소유자, 보관자, 도급업자, 생산물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배상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상 보험이 있네요. 자, 해상 보험은 적화 보험, 선박 보험 이런 것들이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이런 법률적인 배경이라든가 약관된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계속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으니까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보험하고 이제 개인보험 봤고요. 합격자 결정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부문별로 구분해서 채점을 하고 있고요. 공통 부문 합격한 사람은 공통 부문 합격자, 전문 부문 합격한 사람은 전문 부문 합격자. 그래서 모두 합격했다, 둘 다 합격했다 그러면은 최종 합격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합격자 구분하는 방법은 과목별로 40점 이상이에요. 한 과목 하나당 전부 다 4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통 부문은 총 5개 과목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5개의 과목이 전부 다 일단 40점은 다 넘어야 돼요. 그리고 과락, 그러니까 40점 미만인 과목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예, 그거 말고 5개의 과목이 전부 다 40점 이상이고 그 과목들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라도 40점 이하가 있으면 안 되고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부분 합격인 경우 있죠. 그래서 공통 부분 혹은 전문 부분 중에 하나만 합격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부분 합격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부분 합격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연도 연속하는 1회 시험 응시까지 이때까지는 유효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통 부분 부분 합격했다. 그 전문 부분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시험 보실 때는 이제 전문만 보시면 됩니다. 공통은 안 보셔도 돼요. 근데 그때도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유효기간이 한 번이라 그랬으니까 그때는 공통 전문 다시 한 번씩 다시 전부 다 보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업 개인보험 심사역하고 기업보험 심사역이 각각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만약에 개인보험 심사역을 여러분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내 이 스펙을 늘리고 싶다, 나의 이런 자격증 리스트를 좀 더 업데이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개인보험 심사역뿐만이 아니라 기업보험 심사역도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이런 분들은 타 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공통과목은 면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보험 심사역 합격자가 최종 합격하신 분이에요. 최종 합격하신 분이 개인보험 심사역만 응시를 하겠다. 그러면 공통 부분을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문 부분만, 기업 전문 부분만 따로 그 부분만 응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격자가 결정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험 심사역 부분들 이렇게 한번 전반적인 내용도 한번 제가 짚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강의 시간 때는 하나하나씩 전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조금 어렵고 좀 전문적인 분야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좀 이제 여러분 먼저 공부하셨던 선배 그 수험생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보험 심사역 같은 경우에는 깊이도 깊이지만은 넓이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드리긴 할 거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양이 좀 많구나 라고 좀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험심사역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